행정 사무 감사 처리 결과 추진 사항 보고 청취권을 선정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기획재산 감사 인상 소관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행정 사무 감사 자료 제출 관련해서 처리 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 사무 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서 답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2010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지난해 7월에 수립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각종 자료 작성 방법이라든지 제출 방법, 수강 방법, 처리 요구 추진 사항 등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대조화해서 보고했다는 말씀입니다. 향후 내용에 따른 감사 자료 제출과 수강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복사업에 적합한 대책과 추진 및 결과보고 철저 시정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관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충실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각 부서에 주의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벤치마킹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일시를 첨부를 해서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우에 벤치마킹 계획서를 철저히 확인해서 목적에 맞는 적절한 벤치마킹을 제출하고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금융의 관리 건의와 관련되겠습니다. 매년 2부용액이 반복되는 과학부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수립과 집행부진사업 예산 조정을 통한 추경자원 활용 등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라는 제고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0 재정안정 효율화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또 올 초에는 2월 예산 감축 대책 및 협조와 관련된 각 부서에 내용을 좀 짚다가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신규 예산 이월을 좀 억제할 방침입니다. 예산 삭감 후에 2년도 예산 상황 비교를 해서 예산을 재편성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향후 하반기 9월에 추경 시에 예산 재구조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집행이 부진하고 추진 곤란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년도 집행 가능한 공정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일부적으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 예산의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고요. 집행 부진 사업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집행이 가능한 다른 어떤 사업으로 신속히 대체를 해서 이 부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이 많기에 자세한 내용과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집행부에 따로 질의를 하거나 보고받으시기 부탁드리며 1문 1답 방식을 지켜주십사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 예산 담당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기획 예산 담당과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리하실 의원님이 없으도록 기획 예산 담당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감사 법무 담당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상호 감사 법무 담당께서는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환 중에 보고가 많으신 위원장입니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자의 기본적이며 의미 청렴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주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추진 결과로는 2023년도에 반도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4개 분야 15개 시책을 완료하였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도 별도로 시행하여 청년 콘서트 개최나 기관장 주제의 회의체 운영을 운영하는 등 반도체 청년
또한 국회 취약 분야 분석법을 통해서 조직문화 개선을 자정활동 강화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 또한 2022년도와 같이 종합청년도 부분에서 2년 연속 3등급을 받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도 향상을 위한 특선의 대책이 요구되는 현 시점입니다. 금년 따라서 금년도에는 3개 분야 26개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청년성을 증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 업무 담당과 1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원 회장님. 청년도가 22년도에 지금 3등급이고 청년 노력도는 4등급이에요. 그렇죠? 예, 보니까 노력과 리더십이 40점이고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이 55점이네요. 그런데 여튼 23년도 청년도 결과도 청년도도 3등급이고 노력도도 4등급입니다. 다행인 것은 기관장 공직 노력과 리더십이 좀 그 점수가 그 상향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이 100점이에요. 여기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점수가 100점 만점에. 지금 이런에도 불구하고 지금 등급이 22년도하고 똑같은 등급인 거예요.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년도 노력도 분석에서 보시면은 아마 부패 유발 요인 정비하고 공공재정 부분 자체 노력도 제고 분야에서 저희 시도가 평균 마이너스 24점, 마이너스 22점 이런 쪽으로 저조하게 아마 실적이 반영이 돼서 청년 노력도 분석에 4등급이 나온 것으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분석을 하셨네요? 예. 예. 나름대로 어떤 대안은 있으십니까? 지금 부패 유발 요인 분석에서 보면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 채용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공고했던 사항인데 작년 그 2023년도에는 저희 시가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년도부터는 지금 인사부서에서 채용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을 하는 것을 하고 금년부터는 적용을 하기 때문에 청년도 향상 분야에서는 조금 향상될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노력이나 내지는 성과가 아니라 기본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점수를 못 받는 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청년도도 기본 매뉴얼이나 기본 원칙이나 시스템을 좀 완비를 하셔서 기본적인 것 외에 노력도나 청년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네, 회장님. 지금 청년도를 하는데 늘 항상 해도 이게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010에서도 나름 노력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도 지금 그 1년에 보면 그렇게 보면 껌껌이 한 번씩 터져요. 뭐 밴드라든지 이런 데 보면 2010에 공무원에 가면 그 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껌껌이 터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청년도 그 부공정 직무 수행 같은 걸 보니까 부정 성탁, 특혜 제공, 불안 지시, 인사 위반 이런 것도 있고 공직자의 권한 남용이라든지 각질 행위, 사익 추구, 예산 부당 집행. 요새 분노를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요새 공무원들이 어떤 일이 그런 거 해. 그랬잖아요. 근데도 껌껌이 터지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2015년에서 이런 거는
부동산 거래나 아니면 뭐 채용 청탁, 뭐 채무 면제 등 뭐 숙박 뭐 행위 지금 그런 쪽에서 일부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문제가 저희들은 이제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금년도 총선도 있지만 매우 공직기관 감찰하시고 지금 매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나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마다 공직기관 관찰할 정도로 강화해서 청년도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체감도 분석하고 좀 좋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일제시 공무원 1200여 명 중에서 진짜 모두가 엄청 잘해요. 그런데 단지 한두 명, 두세 명 부정청탁 받고 특혜 제공을 많이 하겠어요. 그분들이 왜 골프를 치러 가고 해외에 가고 이런 거는 부정청탁을 받았구나. 특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두 번 다시는 못하겠고 뭔가 좀 강화된 체벌이 필요하잖아.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이천시 공무원들한테 오히려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두 명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오는 거는 오히려 잘못됐다고 봅니다. 늘 고생하시지만 더욱더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 업무 담당자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지지하실 분 있으십니까? 지지하실 의원님이 없으도록 감사 업무 담당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범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홍보 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홍보 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 담당 이태희입니다. 네, 존경한 강릉의 자치 행정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홍보 담당관 2023년 행정사무 감사 결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송은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책자형 2020 서식기 중복 배후 개선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예, 저희가 분기별로 중복 수령자를 정비하고 예, 주소 라벨에 안내 문구를 기입하는 등 예, 중복 배부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50여 건의 중복 배부권을 정비하였습니다. 예, 18쪽입니다. 성은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사관의 부재 담내품 개발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형 관광형 답례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를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7일부터 4월 5일까지 기간 중에 저희가 체험, 숙박, 관광, 예, 서비스 상품 등에 대해서 예,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5월 말까지 예,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예, 선정업체와 예, 답례품 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2020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답례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홍보 담당과 1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1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문하 의원님. 네, 고향사람 기준의 답례품 개발에 대한 고민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이제 그 체험형 답례품을 지금 공모를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 답례품을 어떻게 뭐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그 관내에 네. 지금 뭐 체험형 관광형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저기 어떤 사업체나
실무자산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 답례품 그 선정되는 이제 금액이 있잖아요. 네.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타당성을 이렇게 미리 사전에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이에 추가해서 문화재단하고도 저희가 이제 공영 관람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이번 주 내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 저는 늘 그 담대품이나 인센티브나 내지는 이런 것들은 주고 싶은 걸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거를 주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신 거에 홍보성이나 지역성이나 내지는 어떤 계획적인 거 또 내지는 체계적인 이런 거는 좋지만 또 이런 것들을 좀 설문조사나 내지는 그 빅데이터나 내지는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하셔서 시민들이 또 외부에 있는 분들이 선호하는 시민들이 이 체험에 대해서 열정을 보이시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외부에서 네. 선호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자체별로 네. 인기 있는 그 답례품 저걸 사전에 카드다리 걸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그 답례품이 좋은지를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 팀장 내린 저기 직원들이 사실은 이제 조사를 한두달 정도 계속 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답례품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외부의 취향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천시에 본인이 이렇게 고향사람 기부제를 통해서 네.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명분을 좀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작년에 사실은 이제 목표액이 6천만 원인데 예. 그래도 한 250% 이상 훌륭하게 1억 4천 정도를 이제 모금을 했습니다. 예, 더군다나 또 기부인원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타 지자체하고 틀리게 그에 기부를 받은 게 아니라 대부분 더 10만 원 선에서 기부한 사람이 다양하게 또 전국적으로 많이 또 이천시 기부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그 하반기에는 또 교류도시라든가 이렇게 인근 시군에 직접 찾아가지고 방문 홍보를 한 게 많이 또 이렇게 주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것도 그 한계가 그 홍보에 좀 제한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명분이나 또 내지는 어떤 동기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면들을 우리 행정부나 또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고민만큼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네,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보 전단과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일은 여기로 홍보 전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준비를 선포합니다. 디테일 전단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
있습니다. 제안을 따른 조례 위반은 상위 범위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운영과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상위 법령에 근거한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가 스마트 도시 조성계획이 수립될 경우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통합관제센터의 등을 연계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곳이 스마트 도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조례로 위반한 사례입니다. 둘째로 현재 발의 중인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CCTV 통합 관제센터의 운영에 전반적 기준을 뒷받침하고 있어 시행될 경우 위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의 중인 법령이 시행되는 대로 위반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CCTV의 효율적 운영과 관제를 위해서 통합관제센터 역할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 영상정보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조 빅데이터 디지털 정책 플랫폼 구축입니다. 송은남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책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현황과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는 정보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제안에 따른 정책 플랫폼은 정부의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은 공공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데이터 기반 행정법 제8조에 따라 시에서 생성하고 처리한 정보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서비스를 통해서 시 자체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분석 자원을 할당받을 수 있고 분석을 수행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홍보하겠으며 웹 주소 링크를 적용해서 편리함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 담당관 소환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 담당관 21에서 2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영 의원님. 네, 빅데이터를 하시는데 네. 그 빅데이터가 그러니까 정보 공개되어 있는데 좀 그 오래된 것도 많이 있고요. 18년도 자료도 최근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빅데이터에는 내가 그 어려운 건가요? 빅데이터 분석하는 시간이 좀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좀 천천히 줄어들겠죠. 어느 축제 같은 경우 몇 년을 해도 이런 게 있는가요? 축제 같은 경우는 좀 고정적으로 몇 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최근 거는 어떤 겁니까? 최근 거는 지금 저희가 한 번 정도 복숭아 축제와 관련된 축제 하나만 있고 분석자료 올려놓고 있고요. 시민들도 빅데이터를 많이 볼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인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오래된 자료가 나오고 있어서 네. 18년도 이런 거 벌써 5년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보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현황 사업과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23쪽에서 2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은호 의원님. 네, 이제 시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네. 네. 따라서 우리 그 정보통신 담당관의 2020년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에 이거를 실현한다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일단 그 시행착오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그 없앨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가 보면 뭐 실효성도 있게 되고 결국은 예산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전망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정이 조금 시민 중심, 또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오셨는데요. 네. 2023년에 빅데이터 분석 추진 현황을 보면, 네. 카페 소비 분량 빅데이터 분석은 어떤 거를 알고자 분석을 놓으신 거예요? 아, 2010 카페 소비 동향 빅데이터 분석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이 부분은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것들을 보면 뭐 지역 상권을 뭐 알리든가 축제 어떤 게 어디서 오는지 좀 알아서 카페의 소비 동향이라는 부분은 우리 이준식 카페의 뭐 아마 추진 방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소비 동향에 대한 카페가 많이 이제 생기고 네. 또 저희 시에서도 카페와 관련된 소비 분양 소비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접근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별도로 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치가 어떤 부분을 여쭤봤고요. 네. 네. 정보통신 담당한 후반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려는 게 있으십니까? 네, 박문수 의원님. 과장님, 우리 23년도 그 빅데이터 분석 추진 현황을 보면은 네. 거의 그 축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거 소비. 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게 2010 저기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출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네. 상당히 심각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어요. 22년도에 이제 일부 정책과 관련해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뭐냐면 네. 이게 꾸준하게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그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은 몇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죠. 네. 네. 물론 경제 분야, 뭐 문화 분야, 또 대신에 보면 또 우리 그 특히 이제 기업 같은 우리 네. 어? 이게 정체성을 똑같이 가야지. 하나 여기하고 하나 여기 이러다 보면요, 뭐 저희들이 이 데이터 가지고 시에서 추진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거 분석 자료가 뜬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이렇게 해오셨지만 여기 딱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딱 봤을 때 그렇죠. 2000의 미래를 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쪽으로 우리가 2000시가 기업적 뭐 인프라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구축을 하고 이런 부분이 데이터가 나와서 지역 분포도 그래서 어느 지역을 발전시키고 기업을 또 어떻게 지원하고 그래야 지방세가 나와서 이쪽 이게 지금 그런 그 전문성을 갖고 그런 게 없고 이건 다 뭐 무슨 축제 분석이 사람 왔다고 다들 이런 식으로 뺏고 그정도에는 조금 그치 네 말씀하신 자료 네 과장님도 지금 저 올해 이제 하시면서 부임하셨으니까 요걸 한번 잘 보셔봐. 우리 2010 방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맨날 그 국별로만 그 저거 뭐 몇 개 정도 그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다 틀린 시스템이. 네. 그럼 결국은 뭐냐. 여기서 우리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걸 갖다가 각 식구한테 던져주면 그거 갖고 활용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하면 그 다른 그 저기 과별로 용역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연구용역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생기지 않나 그렇게 좀 참고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이유 있으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이유는 없으므로 정보통신 담당과 소관상에 대한 시기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현희 감사원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행정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석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대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자치국소 간 처리 요구 10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자치교육과 소관 장애인 ESD 평생학습 운영에 대한 조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어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2023년 대월면에 자연의 향기를 누리는 체험학습, 서성면에 한 걸음 더 환경이야기, 장애인 복지관의 친사이클링 등 최근 트렌드인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에 입각한 다양한 장애인 평생 프로그램을 제공을 통해서 사회적 통합은 물론 장애인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자부심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조 행정지원과 소관 인력 재배치를 통한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요청권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2023년 3월 6일자 조직 개편과 인사활용을 통해 허가과 정원을 2인용 증원하였으며 아울러 지난해 7월 21일자 인사활용을 통해 허가과의 경험위원은 경력직 공무원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행정구역별 인구수를 고려해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해 마감면 정원을 기존 20명에서 1명 증원하였고 올해 1월 증포동 주민행정팀을 기존 행정민원팀에서 분리 신설하여 민등록, 대형 폐기물, 어디서나 민원 등 민원 처리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인력 배치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와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9조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이천시 인사위원회는 총 16명의 위원 중 외부 위원이 9명으로 2분의 1 이상 과반이 넘는 외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회 인사위원회 개최 시 외부 위원이 2분의 1 이상 참석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승진 임용의 경우 결혼 수에 따라 승진 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심사 승진 배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진 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위원회 구성과 승진 심사 등에 있어 인사권 남용 없는 공정한 시스템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조 민간위탁 선정 방법 검토 및 정보 필요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정보, 처리사항 감사, 성과평가, 사업비 집행 점검 등의 방식으로 위탁 사무 수행의 적정성, 공정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의 공정성, 객관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 사무 관리 안내서 및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였고 지난해 12월 기준 58건의 민간위탁 사무 지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2월에 민간위탁 사무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및 재선정 시 엄정한 평가 기준을 통해 공정성과 도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1조 정부기피부서 선정 기준 및 인센티브 다양화 방안의 마련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현행 근무 구간별로 부여되는 하점을 월별로 부여하는 방안으로
이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검토하겠으며 기존 경무기피부서 적용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만큼 새로운 경무부서 선정 위한 기준 수립 시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해서 부서 전출입 선호도 등을 추가 반영해 선정 기준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올해 12월 경무 기피부서를 재선정하는 등 경무부서 근무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민원여건과 소관 무임명 발급기 인증 방식 보완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문이 닳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어 지문이 없는 민원인의 경우 무임명 발급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외받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우나 무임기념 발급기에 모바일 또는 핀 방식의 인증 방식을 보완하는 문제는 현재 주민등록 통합 행정 시스템 등 민원 창구 서버를 통합 운영하는 행정안전부의 결정과 시행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2023년 7월 무임기념 발급기 본인 확인 인증 방식 보완 건의를 행정안전부에 하였고 최근 많은 시군구에서 동일한 요청을 하고 있어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 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인증 방식 보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세형관리과 및 첨단전략사업과 소관 이천시 세수확보 및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종업원수, 사업장 면적, 주민세 납부 금액 등을 고려한 지방세수 규모 등을 데이터화하여 관련 부서에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 유치 시 세수 규모 및 세수 중대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예측 가능토록 하였고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배포와 함께 기업 맞춤형 지방세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미래 도시추진단 첨단전략산업과에서는 관내에 입지를 희망하는 기업을 적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대규모 유휴공장 부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획된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지속추진과 함께 3단계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천시 IR 투자유치 후보 자료 제작 및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으로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이천시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휴직가소관 관내업체 우선 계약에 대한 추진 계획입니다. 공사 입찰 공고 시 지역 주민 및 지역 업체 우선 선정을 명시하고 사업 우선 및 인허가 부서에 관내 업체에 우선 계약하도록 주기적으로 공문 등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LH,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관내 업체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내부적으로는 계약품 시 관내기업 여부 표시를 신설하는 등 지역업체 및 제품 우선 선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으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7쪽 관용차량 관리규정 준수입니다. 고정배차 차량 이용 현황이 낮은 부서 차량은 폐수 조치를 하여 회계과 배차 차량을 관리 운영하고 하이패스 카드를 보유 중인 과는 기존 선불 카드를 후불 카드로 교체하도록 한 후 매달 사용 내역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정 배차 차량 전 부서에 CI 마크 부착 및 사진을 제출받았고 차량 담당자 대상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용차량 관리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8조 회계과서관 계약 입찰 공고 기간에 수령화에 대한 조치 결과 및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말 유지보수 용역 당직을 계약 일정을 선 안내하였고 10월 말 발출 요청 마감 일시를 전 시가소 및 읍면동에 주지시켰으며 부서별 연말 발주 예정 현황 및 2024년도 유지보수 용역 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연말 연시 계약 팀 자체적으로 탄력적인 업무 조정과 계약 업무 처리 기간 집중 처리 기간 설정을 통해서 계약 업무의 연말 집중과 절차 이행 체제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구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교육과 2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지원과 28쪽에서 3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요기. 네, 먼저 그 인력 재배치에 대해서 허가가라는지 많은 운영이라는지 좀더 오해돼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데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더 추가한다면 저희가 그 올 초에도 그 시장과의 분담을 드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또 건설과가 있고 교통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가 그 시의원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또 저희한테도 민원을 제일 많이 주는 데가 또 건설과 교통과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도 인력이 부족하지 않는지 또한 이런 걸 좀 보완해 주실 수 있으면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서에 더 전문 인력이라든지 민원이 부족함이 없는지 보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민원 여건과 3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원 의원님. 무인 민원 발급기 분류 확인 인증 방식에 대한 건의 공문을 행안부에 하신 거네요. 예예. 예. 네.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무인 발급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죠. 예. 예. 왜 설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행정 기관을 쉽게 방문하지 못하는 어떤 민원인들, 직장 끝난 후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어떤 민원 사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이용자 편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늘려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네. 그렇죠. 무인 발급기는 접근성도 있고 편의성도 있고 또 시간의 어떤 자율성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일정 시간이나 내지는 제한된 접근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그 행정 서비스입니다. 주민을 향한. 예. 그런데 오히려 이런 행정 서비스가 대상을 제한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그것도 그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 서비스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의원들의 또 이런 개선 건의도 주민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또 비단 우리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또 같이 인식했기에 저희가 행안부에 개선 건의를 했던 거고요. 또 행안부에서도 이게 이제 우리 비단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체 지자체의 어떤 요구를 좀 받아들여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본질부터 해서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만간에 좀 많은 분들의 어떤 불편한 민원부터 뭐 질문부터 이렇게 호소하시는 그런 민원인들한테 좀 향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급한 것 같아요, 지금. 예. 예. 그런데 아까 보니까 뭐 연계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주축이 하는 2024년 11월로 두고 계십니다. 예. 시행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이 시스템을 이제 주무부서가 이제 해가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또 인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또 이렇게 보완 그런 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셔서 공문 처리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이번에는 좀 시급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문 요청을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행정으로부터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우리가 촘촘한 행정 서비스를 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이 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세영머리가 33쪽에서 3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 3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사업단지 두고 공영개발 신청 중이라고 했는데 율면 사업단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첨단 전략 산업계에서 그 담당을 해도 있거든요. 예. 저기 잘 전달해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회계가 36쪽에서 38쪽에 지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현 의원님. 그 입찰 보고할 때 그 지금 그 뭐야 관내 우선 입찰 이런 게 있나요? 예. 국민들도 관심사가 또 늘 또 평상시에도 이렇게 주문해 오신 게 관내 업체 위주로 이렇게 많이 주문하시고 해서 저희가 또 특히 사업부서, 부서뿐만 아니라 은단동에도 계약 입찰 수익에는 이럴 때는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하라고 해서 수시로 받아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을 하시는 분들, 제가 시에서 들을 때는 아마 업자들이 우선순위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다른 시장님도 몇 번도 아마 순시에서 그런 얘기 하신 걸 아는데, 또 그런 반면에 그 업자들께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들어가려면 뭐, 외지산으로 다 들어와 있고, 2차산들은 입찰받게 되고 어렵다. 뭐, 이런 분이 많이 들어요. 거기다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말이 나온다고는. 지역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지역 업체들이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여성 기업들이 입찰할 때 사실 여성 기업 지원 조례라는 것은 여성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좀 불편하니 아무래도 남성보다 좀 어려움이 있으니 여성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여성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협업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작년에도 행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는 뭐 불법은 아니지만 시에서도 알고 있다면 웬만하면 여성 기업인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에 맞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정하고 편법 없이, 편협 없이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들도 관심 있게 더 보고 잘
사업부서에 잘 전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그 간내업체의 유통 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유효과 검사라는 건 알게 된 물품은 유전시에서 만들어진 API에 대해서 도입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에서 해주신 건가요? 근데 여기 보면은 22년과 23년을 보실 때 수준 현황이 같아서 그러시고요.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그 물품 매입 그 품위 요구서에 그 전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체크 항목에 또 관내 기업 물품 여부를 그 체크하는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갖다 오면 첫 단계가 품위 이렇게 요구를 할 때 관내 기업 체인지 일단 확인 들어오고 이렇게 그 체크 사항과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주에 보면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대한 주제가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구매를 어떻게 할 건지 수입도 하고 수집하고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천시에서 에코백을 만드는데 아니면 유리의 연기를 만드는데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저희가 그런 업체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 업체가 이제 저희한테 저희가 수집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사야 되는 그런 쪽에다가 그 업체를 올리거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여기까지는 이태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업체에서, 관내 기업체에서 저 그런 새로운 기업도 생기고, 새로운 물품도 생기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 기업 지원과 하고 협의해서 저희 그 세월행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월행정 시스템이다. 수시로 그 관내 기업 제품, 생산 물품을 게시하게끔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수시로 거기 이제 게시판에 올라오면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그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구매할 때 저희 어떤 업체가 있는지를 잘 몰라서 기업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홍보와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행정은 자치고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강원철 의원님. 지금 회계과 두 가지, 지난 우리 그, 관내업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공고 기간,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해놨던 지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업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물론 그, 우리 회계과 입장에서 공무원 보내는 것들, 관련 부서에 대한 관리가 무슨 중요하다, 이런 말씀 제가 이제, 먼저 그 기업, 경제, 무인 때문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건설국장이나 관내 업체들하고 담당자님도 이런 다 이제 불만이 그런 거예요. 근데 또 그 거기서 또 얘기되다 보니까 또 그 관내 업체들이 관내 업체 자재나 뭐 인력을 쓰고 싶고 또 사람이 또 없는 거야. 또 이게 참 역순환이 역순환인데 물론 그래서 또 제가 그 그날 한국노총 쪽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쓰시는 분들은 저 외국 사람들이 싸고 더 잘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돈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2만 원이 얼마 차이는데 2만 원 더 좀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더 안 하는 게 그게 또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쓰는 입장 얘기 들어보면 또 그 말이 맞고 또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잘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같이 협력하는 부분을 이제 지금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이런 부서인데 소방 부서에서 이제 감독하면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송장 부분까지 지금 얘기했습니다. 이런 우리 회계과에서도 뭐 이렇게 이게 뭐 저거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권고 사항이잖아요. 저 권고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저 뭐야 소장이나 그 뭐 인수증이나 이런 거 관내 업체도 딱 구매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딱 사실은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시 한번 좀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제 그 입찰에는 물론 이게 수익계약은 아닙니다. 뭐 수익계약. 이제 국내 뭐 입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수익계약 부분인데 이게 제가 지적적으로 하루에 여섯 개 먹고 그냥 한 군데로 그냥 3개 부분에서 막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보니까
하는 건 좋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아마 그 지금 그 우리 설계, 그 건축 설계나 토목 설계나 다 인원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요. 힘들다 보니까 올해 같은 해 우리가 특별하게 이런 부분을 지출해서 그 좀 수익의 부분을 창출해서 해줘야 돼요. 우리 지역 사회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입찰 공고 물론 그 법에 대해서는 좀 우리 그 제시도 관내 입찰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쪼개기 안 되겠지만 쪼개기는 안 되지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에도 국내 입찰을 좀 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서 입찰해서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수익의 부분에 대해서 그 수익을 좀 조절했으면 좋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설계 부분 근데 이제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께서 좋고 잘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하다 보니까 또 오늘 모레도 또 근데 그때 옛날 신문에 나온 거 그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영업하고 또 그만큼 제품이 좋기 때문에 가급면동에서 그게 사급자재, 사급자재야 뭐 조달청에 등록되는 가는 거지만 사급자재 부분에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해가 오니까 한쪽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뭐 물론 뭐 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세분할 수는 없잖아요. 가급면동에서 자재 쓰는 건데 일단 관내 부분이 좀 중요하신 거고 가운데 그다음에 이제 뭐 제품의 그 뭐 품질명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자원 그 수익의 부분에서 국내에 잘 잘되시도록 오늘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전달했어요. 네. 저희가 좀 내부 우리 자체 감사에 오를 때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잘 설정하고 점검해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지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네, 지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